아, 꽃다님들, 아, 제가, 조금 바쁜 관계로 이렇게 동영상, 제가 분갈이 동영상 찍는 게 늦어졌는데요. 아,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아무래도 봄철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분갈이 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또 나름 조금 분갈이를 할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분갈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아, 분갈이를 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건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기준점이에요. 왜냐면 식물을 또 처음 시작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흙을 사용하실 때뭐 이렇게 재사용하실 때 뜨거운 물로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매장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해요. 저희 매장에서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청화국인데요. 여러분들이 야생화든 제라늄이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노당국 같은 경우도 되게 건강하잖아요, 여러분. 되게 건강한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 지금 3월, 4월, 5월은 여러분 뭐냐면 5월 초까지가 되겠죠. 아주 더워지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흙을 완전히 이렇게 터셔도, 이거를 완전히 다 털어서 저면간수를 하셔도 아이들이 죽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의 분갈이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저희 이렇게 노당국인데요. 이거 거의 흙 털어냈잖아요. 제라늄도 마찬가지고, 다육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런 뭐냐면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 흙을 다 타시 지금 3, 4, 5월 달에는 다 털어도 여러분 죽지를 않아. 응? 얘가 상태가 안 좋은 애는 죽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아이는 이렇게 흙을 털었다 해서 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말하는 거는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분갈이 하시는 대로 계속 괜찮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셔. 우리가 꽃을 보여, 다육이든 야생화든 제라늄이든 우리가 보고 즐거워보려고 하는 건데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지. 근데 이제 뭐냐면 확실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봄에는 3, 4, 5월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 기온이 여러분 20도에서 21, 22, 23도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야생화 흙을 다 털어도 되고, 제라늄 흙을 다 털어도 되고, 다육이의 흙도 다 털어도 돼요. 그리고 이거를 반 잘라서 넣어도 되고, 여러분, 만약에 봐봐. 이게 뺐어.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거를 큰 화분에다가, 막 이런 화분에다 지금 심어. 그럼 사실은 여러분 이거 이렇게 심어도 죽지는 않아. 근데 뭐냐면 여러분 야생화는 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얘를 반을 이렇게 뚝 자르잖아요. 이거 봐봐. 나 이거 반 잘러. 여러분 이렇게 반 잘러. 자, 이렇게 반 자르는 이유는 여러분 다육이하고 틀려요. 야생화하고 그 다음에 제라늄은 여러분 뿌리가 다육이보다는 확실히 더더더더더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갈이를 하실 때 봄에 자르고 하시는 게더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잘랐다고 해서 죽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화분을 큰 거에다 옮겼을 때에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거에다 옮기면은, 작은 데에다 옮기면 뭐로 그렇게 해야? 분갈이 할 필요가 없잖아. 큰 거에다 옮겼을 경우에는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되고, 여러분, 그래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기온이 안정화됐을 때, 내가 기온을 계속 얘기하죠. 자, 20도, 21도, 23도 때 얘기입니다. 최고 기온.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돼. 근데, 여러분, 봐봐. 이거를, 여러분, 요위 흙을, 이렇게, 털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 자, 아까 분갈이 한 거 보여줬죠? 제라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봐봐. 얼마나 애가 깨끗해. 요 밑에 하단을 잘 정리해 주라고. 애가 건강하다고요. 이걸 얘기해 주는 겨. 애들이 여러분 얼마나 깨끗한지 알아요? 자, 여러분 봐봐. 이것도 봐봐. 비댄스도 깨끗하잖아요. 이거 다 뿌리 잘랐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식대로 하시는데 큰 화분으로 심었을 때는 큰 화분, 내 얘보다 큰 화분일 때는 뿌리를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되고 반을 잘라도 되고 다 털어도 돼. 그 대신에 뭐를 해야 돼? 요 정도 화분은 저면관수만 하면 되는데 이거보다 큰 화분일 때는 저면관수와 두상관수를 이틀에서 3일을 해줘야 돼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안 죽어요. 네. 식물은 정답이 없지만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꽃쟁이라 안다고. 그래서 지금의 분갈이는 여러분 이런 데를 다 이렇게 하단을 정리해 주는 게 좋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 정리해줘. 요 밑에를 하단을 그렇게 하지만 얘네들이 병이 없어요. 단지 자 여러분 이렇게 꽃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 봉오리 이렇게 봉오리들이 있죠. 그러면 물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물을 떨어뜨리면 그 다음 꽃봉오리가 꽃이 안 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저면관수를 해갖고 지금 20도 최고기온 20, 21, 22, 23도일 때는 그냥 저면관수해서 2, 3일 담궈놔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꽃봉오리에서도 꽃이 핀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가 왜 꽃을 사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에다 바로 꽂잖아. 그 원리지 여러분. 그죠? 그 원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뜯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냥 심어도 되고 뜯어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뿌리 이 성장하는 게 엄청 크기 때문에 뜯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와. 난 그냥 기준점을 알려주는 겨. 우리 거 봤잖아. 아주 싱싱하잖아 여러분. 자 심어 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 뭐부터 심을까. 제가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저가 청화국을 되게 좋아해요. 청화국. 여러분도 청화국 좋아하시죠? 아 낮에 찍었으면 좋았을걸. 낮에 택배 샀어요 여러분.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얼굴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그렇게 주문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야. 이렇게 하셔갖고 여러분 이제 항상 배수는 여러분 이렇게 굵은 마사를 까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간 마사를 까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정도는 이렇게 펄라이트를 조금 깔아 주시는 게 좋아요. 펄라이트 좀 깔아 주세요.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좀 무거우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5대5로 마사 5 상토 5를 섞은 거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화국 양을 이렇게 제가 3포트 넣을 거거든요. 아 나 이거 청화국 좋아하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얘가 노지 월동은 되지는 않지만 베란다 월동이 되면서 상당히 예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청화국을 저는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이 청화국 참 매력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청화국. 상당히 저도 좋아해요. 청화국. 예쁘게 그래서 한번 심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뻐, 청화국. 아유, 이뻐 죽겠어. 아이고, 야, 이뻐 죽겠어. 동글동글한 애가. 동글동글한 애 같고,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좀 멋지게 한번 심어보고 싶어요. 좀 너무 동글동글하네. 그래서 동글동글한 애가. 그럼 이거다가 세 개. 네 개를 심는 게 낫겠다. 하나 더 갖고 올게요, 여러분. 이거는 네 개 심는 게 나아. 이렇게 푸르른 청화국 여러분 이쁘잖아요. 그죠? 청화국 저도 참 좋아하는데. 아마 이 청화국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상당히 멋져요, 멋져. 예쁘고. 아유 낮에 심어드렸으면 좋았을 거를.
나 이제 택배 싸느라, 아유, 우리 다순이는 저 불쌍해 죽겠어. 계속 저렇게 울어댔어. 아이고, 빨리 저기, 제가 이제 뭐지? 예방접종하고, 저기 뭐야, 수술을 해줘야 돼요. 그냥 불쌍해서 그냥, 아이고. 아니, 저기, 제가 좀 심하게 하네, 애기가. 이렇게 잘라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 그 대신에 요 하단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 이 청하고 예뻐. 그리고 이 아이는 베란다에서 월동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제가 청화국을 예쁘게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자, 멋있게 한번 심어볼게요. 저는 좀 이렇게 모듬을 좋아해요, 여러분. 모듬. 그래서 한 4개 정도 심으면 예쁠 것 같아. 그렇지. 이렇게 4개를 심어야 예뻐. 딱 됐어, 4개가. 다순아, 아이고, 저 불쌍해서 어떡하냐지. 발전기가 심하게 오네요, 애기가. 시끄러워도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채워주시면 돼요. 아예 밤에 찍어갖고, 우리 청아국이 이쁜데, 이렇게 보여드릴까? 밤에 찍어서, 아, 낮에 찍어드렸어요. 낮에 하려고 했는데, 택배 싸느라고 좀 바빴어요, 여러분. 좀 멀리서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여기 가운데가 빈 공간이 없게끔 해줘야 애가 좀 멋있어요. 그냥 여기가 너무 애가 뜨면, 배기 싫어. 그래서 청화국을 한 4포트 정도 심으면 예뻐요. 이렇게 해서. 아, 우리 핀셋 양은 또 어디로 가셨대야? 핀셋 양이, 아이고, 우리 핀셋 양이 어디로 가셨나 없네. 새로 뜯어야지, 뭐.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잘 맞추셔갖고,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 가운데 공간이 좀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턱턱턱턱 치세요. 그래서 여기 잘 맞추시고. 아, 나 이 청화국이 너무 푸르러서 이뻐. 그리고 이나저나 이 하단은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저기 그 띄야 돼. 그러니까 웬만큼 이렇게 띄워줘요. 띄워주셔야 돼. 안 띄워주면 얘네가 저기가 돼. 이렇게 이렇게 띄워주시고 하단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주셔. 지금 한여름에 또 아이들이 녹을까봐 훈탄 넣고요. 에스라이트 좀 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흙을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흙은 항상 말하지만 꾹꾹 눌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기층을 줘야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어느 분들은 왜 흙을 높게 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또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맛이 마음이에요. 나는 내 맘대로 심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맘대로 심으시면 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마사로 이렇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마사를 해서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넣어주세요. 여기 누런 게 있는 거는 얼른 떼셔. 이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물러서 물음병 같은 게 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떼주셔야 돼. 제가 그리고 이런 지금 야생화나 재라는 것들을 보면 농장에서 약을 살균살충제를 좀 많이 쳐주시는 것 같아요. 물건들이 깔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깍지라든지 응애 같은 것도 또 없고 그렇더라고요. 물건을 깔끔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좀 마사로 이렇게 촘촘히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아이들이 좀 깔끔하니 좋죠. 여러분들이 흙을 조금 아끼지 말고 좋은 거를 좀 쓰세요. 왜냐면 우리 매장 같은 경우는 너무 고가는 또 쓰기가 너무 또 비용이 많이 들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소중한 여러분들한테 다육이가 되고 야생화가 되고 또 제라늄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좀 좋은 흙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병들이 좀 들어오는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장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 아까 보셨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화장 관리를 잘 해주면 애들이 다 깨끗하잖아요. 깔끔. 그죠, 여러분? 이게 밤에라 그런데 깔끔하잖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단 관리만 깔끔하게 해주셔도 병이 들어와요. 제가 왜 자꾸 병을 얘기하냐면 이제 여러분 지금은 기온이 안정해 돼 있으니까 병도 들어오지.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름에 습해지면 얘네들을 건강하게 키우지 않으면 뭐가 많이 와? 병이 많이 오지.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죽으니까 속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이 제가 자꾸 왜 여기를 신경 쓰냐면요, 여러분 요 하단을 신경 써야 병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위에보다 자꾸 밑에를 신경 써서 해주죠. 아이고 이것도 기술이다. 예쁘게 됐네. 깜쪽같이 여러분 한 몸처럼 돼버렸어. 참 기술이긴 기술이다. 아이고 재주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재주요. 제가 이제 내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의할 점 있잖아요. 제가 지금 뿌리를 많이 건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저명갈수. 지금 높이가 한 뼘 정도 되죠, 높이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저면가수하고 두상가수를 같이 한 번에 주시면 되는 거, 아니면 저면가수를 꼭 해주셔야 돼요. 2, 3일 정도. 그래야지 이 꽃이 아이가 괜찮아요. 지금 기온이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어서 저면가수를 했다고 해서 얘가 절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뿌리가 아주 튼실하게 올라와요. 제가 뽑아서 봤어요. 오늘 배송하는 중에 오늘 저기 향기 수선화, 그 다음에 그 또 뭐가 나왔지? 장미 뭐였더라 걔가? 장미 뭐였는데 그 아이들을 뽑아보니까 여러분 뿌리가 얼마나 튼실했나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분갈이법에 제가 하는 이 분갈이법을 활용해보셔도 그 참고해서 심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와우 예뻐요. 아주 예뻐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완성이 됐고요. 정말 이 사랑스러운 청나구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 아 지금 밤이라. 낮에 제가 저 쇼트 동영상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이뻐요. 엄청 이뻐요, 여러분. 이건 봐봐봐. 여러분, 청하구 받으세요. 우리 여러분, 꽃다님들 청하구, 예쁜 청하구 보시고 행복하십시오, 청하구. 아이고, 청하구 이 네포트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예뻐요, 여러분, 청하구. 아우, 사랑스럽습니다, 청하구. 제가 낮에 쇼트 동영상에다가 이 분갈이 한거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이쁘다, 여러분. 아이고, 이쁘네. 사랑스런 청하구, 청하구. 세상에 이뻐라. 여러분, 청하구 너무 이뻐요. 항상 이렇게 털어, 이렇게. 여러분, 톡톡톡톡 잊지 마세요. 자,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 응? 이 아름다운 깡쪽같이 이렇게 한몸처럼 돼버렸어. 이거 봐봐. 그죠, 여러분? 한몸처럼 돼버렸어. 네포트인데. 그죠? 이 정도는 심어야 예뻐요.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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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우리 꽃다님들 보시게 돌려 돌려. 아니요, 여러분, 제가 재밌다네. 유튜브 방송하는 게 재밌다네. 아, 재밌어서 여러분들이 웃으면 좋지 뭘. 안 그래요, 여러분? 자, 이렇게 청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할까? 한박 웃는 이렇게 청하고 보시고 행복하시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는 낮은 분에 이제 여러분 낮은 분에다 심어볼까요? 자, 낮은 분에 여러분 뭐를 심냐? 아, 호주매야, 호주매야. 나 얘한테 예전에 제가 이제 키워본 적은 있는데, 얘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얼른 집어왔어. 자, 여러분 봐봐요. 이 낮은 분인데 이거 계속 이거 봐봐. 거의 뿌리를 털었죠. 여러분 살아요. 내가 사는 거 보여줄게. 하지만 저명간수로 2, 3일에서 3, 4일 푹 담궈놔야 돼요. 그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낮은 분에는 요 밑에다 펄라이트나 아니면은 그 마사 깔 필요 없어요. 그 이렇게 낮잖아 지금. 낮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냥 상토하고 그다음에 그 마사 섞은 거 폰탄 그다음에 에스라이트 한 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아, 이거 또너 봐봐. 이게 참 버릇이야. 이렇게 많이 하는 거.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심을까를 한번 여러분 우리가 구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이쁘게 심을까? 구상을 해보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랄랄라. 우리가 이런 거할때 기분이 좋잖아. 이게 괜히 막 있잖아. 이게 음악도 막 저기 뭐야 저 웃음도 나오고 막 콧소리도 나오고 이래야. 이렇게 남자한테 꼬리 치였는데 그런 거는 못 하겠고 이게 꽃한테는 그렇게 돼. 여러분. 예전에 그런 생각이 나네. 예전에 우리가 여기 손님이 많을 때 어떤 남자분이 와갖고 나를 계속 봤다는겨. 나를 봤디야 계속. 그래서 내가 얼마나 혼내께서 보냈나 몰라. 나는 남자들이 보면 교육시켜서 보내야. 그래서 남자분들이 다들 싫어해. 어떻게 해보려고 오는데 안 되니까. 교육시켜서 보내니까. 이게 꽃집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갖고 와요. 우리는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뭐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 사람들 오면은 엄청 혼내껴서 보내야. 우리는 꽃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갖고 와요. 이제 매장에 지금은 손님이 없으니까 그런 손님도 이제 없어. 경기가 너무 어렵긴 하신가 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조합을 잘해서 이게 지금 세 포트거든요. 이렇게 호주매야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세 포트로서 이렇게 낮은 분에 이렇게 심어도 예쁘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으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딱딱딱딱딱딱 해서
지금 얘를 예쁘게 한번 심어봐요, 우리가. 아우, 예쁘네. 아이고, 녀석. 제가 조금 이제 마무리 좀 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봅시다, 봅시다. 자, 여러분, 보이세요? 이렇게 호주매야, 여러분, 낮은 분에 심어도 예쁜데, 여러분, 봐봐요. 주의할 점은 뭐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어떻게 써요, 제가? 여러분,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여드릴까? 이거를 너무 이렇게 높이 안 심었잖아요. 좀 이거 약간 높이 심어도 되겠다. 너무 나오면, 여러분, 촌스럽다고 했죠? 어느 정도 나와야 한다고 했죠? 저기 화산석이 이렇게 요 정도 나오면 되겠네.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가 약간 지지대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여러분 봐봐. 이거로 고정을 그 화산석을 고정할 때 약간 파서 여기를 여러분 이렇게 해주라겠죠. 이렇게 이렇게. 예쁘다. 이게 화산석이 하나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게 훨씬 예쁘네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산석을 이용하면 이렇게 분재식으로 이렇게 그 호주매화를 심어도 예쁘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약간 얘가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호주매화가 좀 나무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약간 분재식으로 하는 거예요. 분재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갖고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털어. 진짜 이쁜디. 여러분 진짜 이쁘다. 여러분 보이셔요? 엄청 이뻐요. 엄청 이뻐요. 자, 얘가 어느 정도 어떻게 자리 잡았나 제가 한번 볼게요. 또 이제 자리를 잘 잡게 해서 자리를 더, 어머머머머! 진짜 이쁘다. 얘 어떡하냐. 제가 여러분 내일 쇼트 동영상에다가 내가 꼭 올려드릴게요. 이게 있잖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응? 자, 여기다가 이제 마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유, 이뻐라.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 마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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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암을 주듯이 깎아줘요. 이 밑에는 이렇게 여러분 깎아주고 여 위에는 여러분 이렇게 약간 높게 해주는 거야. 여 위에를 명암을 주는 거야. 이렇게 자 해서 여러분 봐봐. 이렇게 이렇게 깎아줘. 이렇게 아이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얘를 이거 하도 이뻐서 그냥 저기 저기 뭐지? 저기 뭐지? 아니, 동영상으로 또 올려드려야지. 아유, 이쁘다.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예뻐요. 호주매화가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볼게요. 잘 심어졌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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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아이쿠 너무 이쁘네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있다. 자, 여러분 봐봐. 이제 이걸로 이렇게 털어줘. 아이고 예쁘네 여러분. 아 이거 밤에 봐서 여러분 이거 보일라나. 진짜 예쁜데 여러분. 내가 진짜 이거 내일 제가 또 반말한다고 뭐라 할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말이 나와서 그래.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뻐요. 이렇게 세포트로서 정말 호주매화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너무 분재식으로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화산석을 이용해서 할 때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너무 돌출되면 촌스럽다고. 촌스러워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적당량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봐봐. 가까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 이렇게 어때요? 이거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제가 낮에 쇼트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예쁘거든요, 여러분. 지금 밤이라 안 예쁘게 나오는데 참 안타깝네요, 이 밤이라. 제가 이렇게 심어놓고도 아유 정말 이쁘다 이렇게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룰루랄라. 야, 진짜 이쁘다, 여러분. 밤이라. 에이, 낮에 해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택배를 싸야 돼서. 아, 택배 싸는 게 야생화하고, 여러분, 다육이는 택배가 더 쉽거든요? 근데 야생화하고, 제라늄은 택배가 어려워요, 싸는 게. 두 배로 힘드네요. 그래도 이렇게 고객님들이 주문해 주신다는 거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한번, 아유,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제가 이제 내일 또 쇼트 동영상에 또 올려드릴게요. 어머, 진짜 이쁘네. 아유, 이쁘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아이고, 이쁘네. 자, 이제는 여러분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 유리 호프스라고, 여러분, 정말 강추드려요. 유리 호프스, 여러분. 당연히 월동은 안 되지만 베란다 월동은 되는데요. 얘가 여러분 꽃이 오래가네요. 유리오프스가. 그리고 얘가 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얘가 꽃도 오래가고 너무너무너무 애가 괜찮아요. 유리오프스 얘가 추천해드려요, 제가. 아주 멋있어요. 자, 여러분 좀 이렇게 한뼘 정도 이렇게 깊이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마사 까시고요. 붉은 마사 펄라이트 약간 까십시오. 너무 이제 무거우시니까. 펄라이트 까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상토 넣으시고 상토 마사 그 다음에 앞에를 잡아요. 여기 이름 써 있는데 아유 유리포스가 난 이렇게 예쁜지 몰랐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봐봐. 중요한 거는 이런데 이게 떼야 돼. 요런데 밑에를 하단을 떼주고 흙을 정리해줘야 여러분 있잖아 병이 안 생긴다. 여러분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봐봐. 우리는 딱 감이 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를 분갈이를 할때 여러분 이 뿌리를 잘 넣는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은 다육이하고 풀리다니까. 그 뿌리 내리는 게 꽃은 여러분 이렇게 진건 잘라줘요. 이렇게 잘라주셔. 얘네들은 그 야생화는요, 여러분 물도 많이 먹지만 뿌리 내림이 다육이보다는 몇 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아, 물 이게 그 뿌리가 너무 가득 화분에 차서도 죽지. 이 봐봐, 한 번에 딱 맞아버렸어. 이렇게. 아, 진짜. 오늘 참 분갈이가 잘 되네. 한 번에 딱 해버렸네. 자,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하단 관리를 하단을 밑에를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정리를 꼭 이불 하단을 정리해 주셔. 우리 여러분 있잖아 집에서 막 스트레스 쌓이고 어디가 스트레스면 여기 이불 막 커피 한잔 마시면서 차한잔 마시면서 여기다 이불 떼면서 화풀이를 해야.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이 야생화도 사는겨. 식물도 사는겨. 같이 살아. 오늘 그 다육이 사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아 진짜 단아하시더라 그러시더라고. 아이 식물을 만지면 되게 마음이 이렇게 포근해진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야. 다육이도 하고 그죠? 야생화도 하고 제라늄도 하고. 근데 올해는 보니까 그 제라늄 열풍이 불었네요. 그죠, 여러분? 제라늄을 많이 하시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네, 여기는 보시면 이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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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하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불 이 밑에는 하엽이 지니까 이렇게 떼주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통풍되고 배수 잘 되고 이 밑에 흙이 배수 잘 되게 하고 여러분 여기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얘네들 병이 걸릴 것도 안 걸리는 것이요.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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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들. 아이고 이쁜 것들. 너희들은 어떻게 태어났니? 아이고 바람에 실려서 아니면 벌에 의해서 얘네들이 됐겠죠? 번식이 됐겠죠? 인공 수정보다는 자연으로 벌이라든지 자연 바람에 의해서 수정이 돼서 요런 아이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도 우리나라 식물이 아니고 외국에서 건너온 거고, 유리호쿠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식물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아이도 상당히 강합니다. 강하고 추위에도 강해요. 그러니까 서양의 야생화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영하로 내려가면 그걸 못 버티는 거죠. 그거는 아니고. 짜자자. 아, 예뻐요. 여러분,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예뻐요. 제가 한번 구도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꽃이 핀 거는요,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생화를 실수를 하시고 죽이는 경우가, 여러분, 뭐, 병충해도 있지만 죽이는 경우가 거의 물을 떨어뜨려서 죽을 확률도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가벼워. 펄라이트를 넣어서 너무 가벼워, 여러분. 펄라이트를 위에다 하면은 진짜 신경질 나요. 이렇게 자꾸 막 이렇게 나풀나풀거리면. 그러니까 이 밑에다 까셔. 그러시면은 여러분들 손목 안 다치셔.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이렇게 하시면 돼. 아이고 진짜 유리포스야, 유리포스야. 너는 왜 이렇게 예쁘니? 너는 왜 이렇게 노랑으로 예쁘게 태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니, 얘야? 이쁘네요, 여러분. 유리호쿠스. 자, 멀리서 보여드릴까요? 유리호쿠스. 자, 심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돌려드릴게요. 옆으로 봐도 이쁘고, 앞으로 봐도 이쁘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꽃다님들, 유리호쿠스 보고 행복하십시오. 제가 좀 다양한 종류를 갖고 오고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세트로 이렇게 갖고 와요. 심어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려고. 근데 너무 예쁘다. 그리고 얘 꽃이 너무 오래 간다. 여러분, 이거 너무 사랑스럽다. 내일 제가 꼭꼭 보여드릴게. 이렇게 예뻐, 이렇게 예뻐. 유리호쿠스. 와사는 다 흘리네. 어떻게 할수 없지, 뭐 어떻게야. 이렇게 보여드리려니까. 어머, 너무 예뻐요. 이렇게 새 포트로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행복하시다면 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꽃다님들 행복하셔야지. 아이고, 행복하셔야지.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예쁘고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흘렸으니까 또 이렇게 심어 이렇게 해야죠. 잘 마사로 잘 도포를 하고. 여러분, 뭐 제일 중요한 거 뭐라겠죠? 꽃 있는 거 분갈이를 하시고 뿌리를 많이 건드린 거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겠어요? 저명간수로 여러분 3일이고 이틀이고 담가놓으시라. 절대로 여러분 얘네들을 물을 말리면 어떻게 된다? 죽을 수 있다.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죠,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이거 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르셔도 되고, 그 밑에 뿌리를 안 자르셔도 되지만, 오히려 잘라서 얘네들을 탄력받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여러분. 내 거는 되고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기준점을 알려드린다는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청하고, 그 다음에 유리호프스, 호주 지금 매화를 이렇게 심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은 모습을, 이렇게 야생화 이렇게 심은 모습을 보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를 또 이렇게 저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꽃을 보고 즐거우면 그거 또한 또 좋은 일이잖아요. 진짜 난 청화국도 이쁘고 유리오포스도 이쁘고 아이고 허조미아도 이쁘다. 여러분 꼭 내일 제가 꼭그 쇼트 동영상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꼭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일을 해야 돼서 여러분이 지금 요 아름다운 새하얘 보시고 행복감을 느끼시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